Sonny, look, it's a complex situation. We've got some, let's say, communication issues on the pitch. Sonny's absence has highlighted certain challenges within the team, but I shouldn't say more. We're working on it. 토트넘의 충격적인 대역전 패배, 팬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의 불길은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팬들이 주목한 가장 충격적인 사실, 바로 과거 손흥민에게 저질렀던 배신 축구가 이제는 솔랑케를 향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중 발생한 놀랍고도 충격적인 장면들, 대부분이 눈치채지 못한 그 진실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팬들의 분노를 이토록 끌어오르게 만든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영국 브라이튼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 2024-2025 시즌 EPL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서가다 후반전에 내리 3골을 허용하며 2대3으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패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격앙된 모습으로 이런 역전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한 그는 선수들에게 경쟁 의지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선수들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히려 축구 팬들의 뜨거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인데 비겁하게 선수들 탓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장 인터뷰에서 드러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태도였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에 그는 손흥민의 유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 선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를 접한 팬들의 반응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손흥민을 부상 투혼하게 만들어 정작 중요한 경기에는 뛰지 못하게 한 것이 당신 잘못 아니냐는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하는 모습에 자기 반성이 전혀 없는 작자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대로 앞서 나가며 브라이튼을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제압해놓고 후반전은 안 보고 자고 일어났더니 2대3으로 역전당했다는 경기 결과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는 팬들의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 축구 전문가들이 이날 경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역할 일부를 솔랑케가 담당했는데 놀랍게도 메디슨과 클루셉스키가 과거 손흥민을 경기 중에 따돌리며 자신들만의 슛 난사를 일삼던 그 악습을 이제는 솔랑케에게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솔랑케는 이날 경기에서 중앙 아래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 좌우로 배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은 솔랑케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용만 할 뿐 정작 솔랑케가 결정적 찬스에 놓였을 때는 패스를 하지 않는 쓰레기 같은 행태를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일갈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솔랑케의 도움을 받은 존슨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갔고 두 번째 골 역시 솔랑케의 연계 플레이로 시작된 공격이 베르너를 거쳐 메디슨에게 연결되어 만들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솔랑케는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와 어시스트 등을 통해 토트넘이 만든 두 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시스트를 받고 골을 기록한 동료들은 정작 솔랑케가 완벽한 득점 기회에 놓였을 때 그를 외면하는 인간 이하의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손흥민처럼 경기 중에 솔랑케 역시 격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때 솔랑케에게 공이 연결되었다면 4대0 이상으로 전반전에 앞서 나가며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은 경기 시작 30초 무렵 발생한 충격적인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쿨루셉스키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역습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쿨루셉스키는 골문 쪽에 있는 동료를 찾으며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고 솔랑케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쇄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솔랑케와 상대 센터백이 1대1로 맞붙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랑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손을 뻗어 빈 공간으로 패스를 요청하며 그곳으로 달려들어갔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클루셉스키는 솔랑케에게 패스하지 않고 공을 계속 끌고 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자신이 공을 반대로 꺾어 슈팅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각도상 솔랑케가 슈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고 골문과의 거리도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루셉스키는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슈팅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솔랑케에게 공을 연결했다면 완벽한 골 찬스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솔랑케가 완벽한 노마크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클루셉스키가 몰랐다면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이 형편없다는 뜻이고 알고도 패스를 하지 않고 슛을 시도해 1대0으로 앞서 나갈 기회를 날려버렸다면 팀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선수라 할 수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뿐만 아니라 매디슨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결정적 찬스에서도 솔랑케에게 공을 연결하지 않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전반 4분 28초경 로메로가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고 매디슨이 2선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며 완벽한 노마크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솔랑케는 중앙으로 쇄도를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이 상황에서 원터치로 슈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게 되면 뒤쪽에서 따라오는 센터백이 간격을 좁힐 수 있어 슈팅 타이밍이 늦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선수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순간에 쇄도하는 솔랑케에게 패스를 연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한번 터치를 하면서 전진했고 슈팅 각도도 골키퍼가 거의 다 막아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랑케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골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은 이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을 선택했고 결국 상대 센터백의 블록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솔랑케가 이 장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패스를 하지 않은 매디슨에게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은 왜 솔랑케가 그토록 화를 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매디슨은 중앙으로 동료가 쇄도하는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지만 골문만 바라보며 슈팅을 노리다 골 욕심에 눈이 멀어 솔랑케가 뛰어들어오는 것 자체를 보지 못하는 미숙한 상황 판단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이 그라운드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늦었지만 슈팅을 할지 솔랑케에게 패스할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매디슨은 골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스텝을 잘못 밟아 한 번 더 타이밍을 놓친 후에야 슈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정지 화면으로 보면 솔랑케가 매디슨이 슈팅하는 순간 완벽한 노마크 상태로 슈팅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디슨은 이미 한 번의 터치와 두 번의 바운드로 무려 세 번의 슈팅 기회를 놓친 후에야 슈팅을 시도했고 결국 블록을 당해 공은 터치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이 찬스가 무산되자 솔랑케는 매디슨을 향해 격분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팀워크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악할 만한 것은 매디슨의 경기 후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선수들이 방심했다. 상대가 밀어붙일 때 버텼어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 인터뷰를 접한 축구 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손흥민을 죽이더니 이제는 솔랑케가 있으니 솔랑케 죽이기에 앞장서는 것이냐 는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축구 팬들의 분석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저런 쓰레기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손흥민은 지난 시즌 아시안컵으로 두 달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음에도 1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솔랑케는 이제야 손흥민이 저수준 미달의 선수들에게 슈팅 찬스를 빼앗기면서도 어떻게 17골을 넣었는지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지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이어 팬들은 손흥민이 돌아온다면 손흥민과 주고받으며 골을 만들면 될 것이라며 저 쓰레기 같은 인성의 선수들과는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토트넘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의 충격적인 내부 실태를 파헤친 새전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트넘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팬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